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이렇게 날씨가 따뜻할 때 이렇게 또 서대산 덕분 석굴을 찾아줘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1호 강의는 여지없이 함께 하게 됐습니다. 자, 평소에 영가가 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방법이 느낌으로도 알 수 있는 것이냐? 네, 평소에 여러분 영가가 와 있다는 걸 느낌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어디든지 무겁게 느껴질게요. 평소와 다르게 이렇게 느낌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몸이 아플 때나 무기력할 때는 무조건 영가의 영향으로 그렇게 되는 건지 궁금해요. 몸이 아플 때나 무기력할 때 여러분 이거는 영가의 영향이라보다 먼저 내 생각이 분명한 목표를 갖고 있지 않다는 걸 먼저 보시라고. 무기력하다 말은 어떤 걸 해야 될지 의욕이 없다 소리예요. 그럴 때 여러분을 돌아보면 여러분이 지금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언제까지 어떻게 이런 분명한 목표가 없어요. 먼저 분명한 목표가 없구나 하는 걸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영가의 역량이 있을 때는 분명한 목표가 있는 분들은 그런 일이 잘 안 생기니까 잘 모르겠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목표도 없이 매사에 긍정적으로 기뻐하면서 저렇게 안 살아요. 그러면 그런 에너지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에너지를 가진 에너지들이 내 곁으로 올 확률이 높다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즐겁게 신나게 고마워하고 감사하면서 살 때는 좋은 기운이 오니까 그때는 여러분 쉬운 말로 선신이 오서 돕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또 종교적으로 뭐 불보살님이 오셔서 돕는다 혹은 천사가 와서 돕는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 모두가 내한테 열쇠가 있다고 내가 플러스 에너지 즉 밝은 기운을 냈을 때는 밝은 기운이 오고 어두운 기운을 낼 때 어두운 기운이 내한테 온다 이렇게. 왜냐하면 이유도 알아야 돼. 여기 지구가 인과로 돌아가는 동네라서 그렇다 이걸 꼭 아셔야 돼. 그래서 절대로 누구 탓하거나 세상 탓하거나 부모 탓하거나 특히 그러면 안 된 더 어려워진다. 특히 부모님은 내가 선택해서 부모를 선택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부모님도 자녀가 선택해줘서 왔기 때문에 부모님도 항상 자녀에게 저희를 부모로 선택해서 고맙습니다. 고맙다는 표현을 늘 입버릇 거쳐야 돼. 그따위 내가 뭘 하겠냐 이렇게 하면 집이 되는 일이 없어요. 항상 감사하고 고마워하라 그러면 해결되니까. 살다 보면 몸이 좋다가도 안 좋아지거나 이럴 때가 있는데 그런 때는 감사함이 더 계속 향한다면 저절로 아니면 스스로 극복이 되는지 궁금해요. 이런 거는 질문하셨지만 해봤어야 돼요. 여러분이 감사합니다 덕분에 해보세요. 할 때 꼭 곁들여서 몸이 따라가줘야 된다. 몸이 절을 하든지 일을 한다든지 몸에서 땀이 날 정도로 꼭 하시라고 부탁드립니다. 몸에서 땀이 안 나온 경우는 하도 확실하게 여러분 제대로 효과를 못 볼 때가 있다고. 몸에서 땀이 났단 말이에요. 이 땀을 다른 말로 해줄게요. 세포들이 감격해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거기까지 가야지 효과를 본다는 걸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습관적으로 무겁고 진지한 모드로 살아가는데 그냥 가볍고 즐겁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점잖게 이렇게 살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인생이 짧다면 짧아요. 왜냐하면 밤새 안녕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하루라도 나로 인해서 주위가 이렇게 즐거워지도록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즉 밝아지도록 가벼워지도록 하는 건 매우 중요하니까 21세기의 필수 기술이 뭔지 아세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은 웃음 기술을 갖고 있어요. 유머 기술을 갖고 있어요. 칭찬 기술을 갖고 있어요. 사랑 기술, 행복 기술 이런 거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21세기 사는 사람의 기술. 이런 걸 학교에서 안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집에서도 안 가르쳐요. 덕분 서클을 오야 배운다고요. 네, 여러분들 항상 밝은 기운으로 집에서 내가 스위치 올려주는 역할을 해주시면 집이 밝아진다 꼭 명심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스승님 고맙습니다. 요즘 뉴스에 흉기 난동 관련해 여러 사건이 자주 보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인지 예방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네, 요즘 흉기 난동 이런 걸 뉴스를 보지 마세요. 제가 늘 부탁드리는데 제발 누수 보지 말라고. 누수 집에 털어나면 집에 공기가 나빠져요. 왜? 누수 좋은 일이 잘 없어. 맹 세상에 도움 안 되는 거 하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드려요. 누수 나오기 전에 잡으리라고.
제발 부탁드리니까 이런 거 꼭 보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세요. 여러분이 존중받았을 때는 기분이 좋아요. 요즘 사람들은 존중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러다 보니 그 불만이 어느 날 폭발할 때 괜히 그때 인연이 된 분이 터지는 거예요. 그게 평소에 불만이 터지는 날이었다. 스프링을 이렇게 꽉 눌리고 있으면 언젠가는 빡 반발하듯이 그런 겁니다. 내 내면을 들여다봐서 내가 먼저 늘 수만하시는 것도 고마워하고 공개 하나에도 고마워하고 감사하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감사한데 무슨 일이 나서 고마운데 무슨 일이 나서 자기는 공개 하나 만들지도 못해요. 물 한 방울 만들지도 못하고 수만하다 제대로 도와주지 않으면 무엇이여. 그런 사람이 불만을 한다는 게 불평한다는 게 사람으로서 탈서고 제일 하면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부모가 가르쳐야 된다. 이게 지금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덕분석굴이 나서서 이걸 안내해주고 있다. 네가 물을 만드냐, 공기를 만드냐, 햇빛을 만드냐, 아니 얻어먹는 주제에 감사를 못할 만큼 불평한다고? 그게 사람이냐?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걸 덕분석굴이 맡아서 하고 있으니까 덕분석굴 입학해서 공부해라고 자꾸 권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오로지 무심만을 구하고 무심밖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않겠대나요? 자, 여러분들이 다 함께 잘 살게 하고 싶다면 전체와 관계를 좋게 해야 되잖아요. 다 함께 잘 살라니까. 그럼 전체의 사정에 딱 맞게 하려면 무심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경험이나 선입견, 고정관념 이런 걸로 세상을 바라보거나 상대를 보면 조화를 못 이룰 때가 많다. 그래도 내가 하얀 백지에서 이렇게 이 하얀 백지에서 딱 있어 보세요. 그럼 어떤 분하고도 선입견으로 바라보지 않으니까 반갑게 맞이하고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런 까만 이런 기억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 만날 때 씩 얼굴을 피하거나 안 좋은 상을 찡그리거나 이런 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함께 잘 살게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면 더더욱 하얀 백지에서 출발하면 어떤 분도 반갑게 맞이할 수가 있다.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무심으로 특히 무심에 있으면 전체가 필요한 것을 딱 맞게 맞춤식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전지전능한 영이 자기 안에 있는 영이 일러줘요. 즉 느낌을 준다고. 그럼 그대로 하면 돼. 그럼 딱 맞게 조화가 일어나서 멋지게 관계를 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게임 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아들이 자나깨나 걱정이요. 그의 앞날이 보이지 않습니다. 네, 우리 지금 덕분스쿨에는 게임 중독을 그것도 자녀들이 아주 심한데 그 엄마가 나서서 정확하게 해결한 사례를 유튜브에도 올려놨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보시고 뭐냐면 제일 먼저 엄마가 모범을 보이는데 첫 번째 그 사례를 보면 핸드폰을 사용할 시간을 따로 몇 시간씩 따로 딱 정해놓고 그 다음에는 핸드폰을 빼앗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이거 알아두세요. 핸드폰을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갖다 놔라 이렇게 자유롭게 스스로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핸드폰을 이렇게 갖다 놓고 막 이렇게 갖다 놓은 게 다 같이 가족이 보이잖아요. 그럼 누가 안 갖다 놨는지 보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똑같이 갖다 놓고 놔놓고 이제 몇 시간 지나고 또 핸드폰 한번 사용할 시간 주고 그 대신에 이 게임하는 시간이 뭐냐고 자세히 보면 몸으로 무엇을 안 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자녀를 데리고 농구 배우는 데 가고 볼링 배우는 데 가고 영화 보는 데 데려가고 공원에 가서 또 뭐 쓰레기통 줍기도 하고 계속 몸으로 달리기도 하고 몸으로 같이 하는 거예요. 부모가. 그 몸으로 하니까 땀 흘리고 그러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몸으로 안 하니까 게임하는 거 말고 할 게 없어요. 누가 뭐 할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많이 해주면 저절로 해결된다. 요즘 자녀들 전부 다 몸으로 땀을 흘릴 만큼 어떤 것도 잘 안 가르치고 있다고. 엄마가 대신 해주고 뭘 하는 게 없어. 설거지 밥도 해주고 뭐 청소도 해주고 뭐 하는 게 없어. 그럼 뭐 할 거예요. 방에 앉아서 게임이나 하고 놀아야지. 그래서 그렇다. 환경을 바꿔주세요. 전부 다 설거지도 하게 하고 밥도 하게 하고 청소도 하게 하고 맡아서 구역을 스스로 몸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럼 게임할 시간 자연히 없어지잖아요. 알겠죠? 그럼 밖에 같이 나가서 이렇게 산책도 하고 뭐 뛰기도 하고 전부 다 같이 몸으로 꼭 하시면 그럴 시간이 차츰 없어지고 덕분스쿨에 입학해서 같이 아침에 이런 강의 올라오면 강의도 같이 가족이 듣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해결은 모범이라 올려놨습니다.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부모 몫이니까요. 자녀에게 어떤 것도 자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본보기가 돼야 된다. 제일 중요합니다. 부모는 게임 하지 마라 하고 영수고 보고 있고 이건 안 되잖아요. 네, 똑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요양보호사입니다. 머리가 너무 좋은 조현병 환자를 5년째 함께하고 있는데요. 요즘은 설사를 하면 저 때문이다. 예를 들면 병원 동행해서 설사를 한다고 이럴 때는 어떻게 허용수행을. 제일 먼저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은 상대방이 일어나는 모든 것이 자기 책임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세가 됐다고 해서 여러분이 요양보호사라든지 어떤 분을 케어를 해서 돌봐줘야 된다면 자세가 이분이 나다, 한 몸이다, 이 기분은 돼야 돼요. 그 무슨 일이 있으면 아, 내 책임이다. 이렇게. 그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설사가 뭐냐면 보시라고 설사 공부를 해. 설사는 물이 많이 내려와요. 물이 많이 내려오면 안에 물기를 많이 빨아당기지 못한다, 그죠? 물기를 빨아다니려면 안에 열이 많아야 된다. 아주 쉽죠? 아, 열이 부족하구나. 따뜻하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철저히 지금같이 더울 때 따뜻한 걸 드려야 돼. 따뜻한 물도 드리고, 따뜻하게 배에 뭐 이런 거 차게도 하고. 요즘 우리 덕분스쿨에는 에너지체 만들라고 배에, 오히려 이 더운데 배에도 차게 만들어. 대단해, 이런 거. 그 배가 뜨끈뜨끈 해야지 설사를 안 할까네. 장이 찹다는 소리예요. 아주 쉬워요. 찬 거 절대 덥다고 찬 거 드리면 안 되고. 그리고 그러면 아이고 제 책임이죠. 제가 더 따뜻하게 잘해 드릴게요 하고 그렇게 받아들여서 하면 오히려 미안해하죠. 예. 한 발 더 가야 돼요. 내 몸이다 생각하고 하셔야지 기분 좋아요. 자꾸 상대를 하고 이러면 머리가 복잡해져요. 예. 재미나게 하세요. 그리고 인연이 될 때는 보통 인연이 아니에요. 우린 잠깐 여기서 내가 요양보호사로 만났다고 생각하면 큰일 난다. 그 뒤를 한번 쑥 가보면요. 세세세생 인연이 참으로 깊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만나고 있구나. 왜 만나는지 아세요? 인연 고리를 풀려고. 이분과 인연 고리를 풀어야 될 게 있어서 만나고 있다는 걸 알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드리자 하고 내 몸같이 꼭 해보세요. 그럼 고리가 풀어질 거예요. 그때마다 내만 하면 안 돼요. 상대 도하게 해야 돼요. 상대가 뭘 해야 돼. 내가 예를 들어서 좀 씻어주면 고마워요 마른하게 가르치라고요. 덕분이에요 고마워요 이런 마른하게 가르쳐. 돈 받는다고 뻔뻔하게 뭐 이거 안 해주냐면 이렇게 하면 그분 자세가 안 돼서 하기가 더 힘들어요. 자기가 고마워할 때 세포들이 건강해지거든요. 왜냐면 세포들은 다 고마움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세포 요소를 뭐로 만드는지 잘 몰라요. 덕분 석굴에서 안내해주고 있다. 고마움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환자도 고마워해야 된다고. 아이고 이렇게 해줘서 고마워요. 이 말은 할 수 있어야 돼. 이걸 가르치면서 같이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라고. 네, 그래야지 함께 할 때 기분도 좋지만 좋아진다고. 네, 이거 꼭 가르쳐 주시면 사시기 바랍니다. 자, 아는 게 없어서 질문은 없지만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선생님을 뵈어 감사합니다. 덕분에 행복합니다. 아는 게 없으니까 다행이에요. 여러분 아는 게 있는 분들 만나면 머리가 많이 아파요. 왜? 찬머리를 자꾸 굴리거든요. 아는 게 없으면 항상 어떻게 사느냐 하면 여기 하얀 백지로 산다. 왜? 머리 굴릴 일이 없다. 그냥 무심해서 딱 있어주면 그 대신 이 꼬리 하나는 올라가요. 밑에도 이 꼬리가 있어요. 항문. 항문도 딱 닫아서 이 꼬리 올리고 아래도 이 꼬리 올리고 요거는 여러분 하시면 돼. 그러면 스위치를 올려주는 것 같아서 우리 집도 밝아지고 내가 가는 데는 다 밝아져요. 대단한 삶인데 그런 상을 부처행이라 그래요. 물과 같은 마음으로 사는 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멋있는 인생을 살고 계신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나툼에 대해서 선생님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게 공부를 하다 보면 이렇게 나툼이라는 이렇게 우리 덕분석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걸 보통 이렇게 화신이라고 이렇게 예. 이렇게 화신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예. 나툼인데 이거는 화현이라고도 하게 돼요. 화현.
그래서 이 나툼은 왜 표현을 해놨냐면 이게 에너지가 나타났다 이봐 나타났다 이런 나투었다 이런 나툼 이렇게 했다는 거. 이렇게 에너지가 나타났다, 나투었다, 그러니까 줄여서 나툼이라고 이렇게. 그렇게 이걸 어떻게 하냐면 느낌으로 여기 에너지니까 느낌이 전달돼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덕분스쿨에서는 이게 이 에너지체 공부를 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에너지체가 여러분들이 에너지체를 완성해서 그 안에 이제 수단을 열면 여러분들이 무심해 있으면 그 수단대로 이렇게 작동이 돼요. 이런 공부가 덕분스쿨에는 있다. 그래서 이런 공부도 안내해 주고 있다. 아시고 공부하시면. 그래서 나툼은 부처님 불보살님이 화연했다 이렇게 표현할 때 나툼이란 단어로 한국말로는 해석해서 풀이합니다. 예, 참고하십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